안녕하십니까? 양일권 박사와 함께하는 100세 건강을 위한 천문천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만병의 근원인 3대 활성산소와 그 중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병의 근원인 활성산소는 크게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그리고 소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하고, 두 번째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중에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을 때에 활성산소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을 먹을 때 언제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할까요? 첫 번째는 동물성 식품을 섭취할 때에 소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름으로 튀긴 음식을 먹을 때에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인공화합물, 즉 실험실에서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방부제나 식품 첨가물 아니면 착색제, 조미료 이런 것들을 먹게 될 때에 분해되는 과정에서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을 섭취할 때도 소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하고요. 과식을 할 때도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동물성 식품을 섭취할 때에 왜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할까요? 우리 인간의 소화 기관을 생리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채식을 소화시키기 좋은 소화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면 소화가 되기는 되는데, 되는 과정에서 끓음이 많이 나옵니다.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멀리 하는 것이 활성산소의 발생을 줄여준다는 것이고, 또 같은 한 사발을 먹는데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를 그만큼 덜 먹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설령 이 음식을 먹으면서 활성산소가 발생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청소해주는 항산화제를 많이 먹어주면 되는데, 고기를 먹으면 이중으로 활성산소를 청소해주는 항산화제가 줄어들기 때문에 몸속에 활성산소 수치를 높여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활성산소는 기름으로 튀긴 음식을 먹을 때에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기름 중에서도 불포화 지방은 산소를 끌어당기는 결합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그 불포화 지방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산소 결합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활성산소가 지방질과 뒤범벅이 돼서 하나가 되면은 과산화 지질이라고 하는 더 포악한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는데, 이 기름을 튀긴다.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활성산소가 결합을 하고 활성산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튀김이 나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아, 우리 집 아이는 좀싼 기름, 옥수수 기름이나 콩기름으로 튀기는 것보다는 조금 비싼 고급 기름인 올리브 기름으로 튀겨주면은 좀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메가3 지방은 발연점이 160도씨가 됩니다. 160도씨부터 연기가 나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더 많은 산소를 끌어당기면서 결합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활성산소가 더 많아지는데 특별히 오메가3는 왜 고급 기름이라고 그럴까? 이 기름을 많이 먹을수록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이 감소가 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몸이 그만큼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 응고 반응이 감소가 되면서 피가 묽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오메가3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들기름, 그리고 아마씨 기름, 올리브 기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기름으로 먹는 것보다는 열매 자체로 먹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메가6 기름은 발연점이 200도씨가 되고 이것을 많이 먹으면 몸속에서 염증이 더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혈액 응고 반응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그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6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옥수수 기름, 포도씨 기름, 해바라기씨 기름, 콩기름 이런 것들보다는 오메가6 기름을 더 고급스럽다 이야기하고 이런 걸로 튀겨서 먹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비싸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메가6 기름은 200도씨가 돼야 연기가 나고 활성산소를 더 많이 끌어당기지만 오메가6는 160도씨만 되면은 연기가 나기 시작을 하고 활성산소가 더 많이 달라붙기 때문에 오메가6보다도 오메가3 기름으로 튀겨 먹을 때는 더 해로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을 먹게 되면은 이것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연계에는 없었던 물질인데 이 실험실에서 뭐 더 좋은 색깔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착색제로 합성을 했고 썩지 않도록 해준다 해서 방부제를 합성해냈고 또 맛을 더 낸다고 해서 조미료를 만들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자연계에 없었던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양이 적을지라도 이것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분해될 때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할까요? 제초제로 이제 많은 농산물들을 배양, 재배하는데 그 과정에서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제초제, 그리고 농약성분, 살충제, 항암제, 질소화합물, 방부제, 착색제, 그리고 수산화자유기, 그리고 많은 종류의 조미료들, 이런 것들이 음식과 함께 몸속에 들어오면은 분해되는 과정에서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들은 그 속에 알코올이 들어있고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합니다. 알코올을 섭취하면은 해독의 장기 간으로 끌고 갑니다. 여기에서 알코올이 해독이 되면 몇 조각으로 분해가 되는 것인데 첫 번째 H2O, 물, 두 번째 이산화탄소, 세 번째 아세트알데히드 이렇게 쪼개주는 것이 알코올 분해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하고 그 활성산소들이 간을 망가뜨리고 또 염증을 만들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간염, 알코올성 간염뿐만 아니라 한 곳을 지속적으로 염증을 만들어주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간경화증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과식을 할 때에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소화기관의 용량보다도
더 많은 양을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궁이에다가 너무 많은 장작을 집어넣으면은 끓음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오히려 불이 더 잘 안 붙을 수도 있는 것처럼 이 소화기관에 많은 양의 음식을 넣어주면은 소화는 되지 않고 낑낑거리면서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만병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노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과식을 하는 사람들은 더 빨리 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과식은 자기 입으로 파는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하고 그 활성산소로 인해서 수많은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은 산소로 인해서 쇠까지 녹슬어 버리는 것처럼 이 뇌세포도 빨리 녹슬어 버릴 것입니다. 뇌세포가 녹슬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질병을 우리는 치매라고 얘기하고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가장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두려워하는 질병 1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치매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치매라고 하는 것도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는 습관들을 고쳐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예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저희들의 임상 경험을 보면 여러 가지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습관들을 고쳐줄 때에 이미 걸린 치매까지도 완화되고 치료되는 놀라운 사실들을 보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오순훈 어머니께서 이 백투에 된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활성산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생활을 살아왔더니 82세인데 치매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집을 나오면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 오토바이 부대를 동원해서 찾아오기도 했고 그리고 또 대소변을 이제 분별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다가왔고 또 주변 사람들과 대화도 잘 되지 않을 정도가 됐는데 이 백투에덴에 와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는 음식을 멀리하고 그리고 이미 축적된 활성산소를 씻어주는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되면서 한 달이 지나니까 대소변을 가리게 됐고 또 결국은 기억력까지 회복이 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제는 기억력에 있어서 오히려 자신감을 가질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82세가 됐는데 영어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해서 등록을 했고 영어 학원을 다닐 만큼 좋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활성산소가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활성산소 발생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부터 100세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활성산소가 덜 발생되는 음식을 먹으면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